충청남도 예산 수덕사. 조계종의 8대 총림, 즉 종합수행도량 가운데 하나인 덕숭 총림의 본산입니다. 수덕사 최고 지도자인 방장에 오른 설정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해온 큰 스님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스님으로 알려져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선 30대에 또 공부를 뒤늦게 하셔가지고 검정고시 거쳐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신 걸 보면 새 속에 사르셨어도 아주.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정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는 자막도 나옵니다. 이 사진들은 수덕사가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2016년 발간된 설정 스님의 대담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학창시절 일화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은 설정 스님의 본명인 전득수라는 학생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담집을 낸 출판사는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 정정은 혹시 스님 측에서 직접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뭐 네. 저기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뭐 사실관계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서 바로 잡는 거여서. 아, 네. 이 책 출간하기 전에 어쨌든 설정 스님이 당사자시니까 감수를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거 보시고도 그럼 스님께서 직접 정정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대로 책이 나온 거죠. 설정 스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 1989년 설정 스님이 한 사찰의 주지를 지망하면서 작성한 자필 이력서입니다.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했다고 적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기 그 이력서에 분명히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하셨다고 자필로 쓰셨는데. 네, 당연히 서울대학 수료하셨을 거니. 네, 네, 스님이 쓰셨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자필로 쓰셨으니까. 설정 스님은 자신의 학력 문제가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력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점.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된 점. 오해였다는 것입니다.